아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에는 완연한 봄입니다. 포근한 봄의 살에 곳곳에서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대기의 건조함만 조금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요.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크게 벌어진 일교차의 영향으로 경북 내륙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안동은 1도, 포항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 올랐고요. 김천을 비롯해 경북 북부는 오늘도 영하권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구와 김천, 포항 모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특히 김천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25도 가까이 넘어서며 계절을 넘나들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경산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경산 2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김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0도, 청송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며 봄꽃을 더욱 재촉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